업종공유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예상 업종, 이제는 반등할 시기, IT 부품주 꼽아주셨는데요. 앞서서도 뭐 양대 시장에서 중소형주를 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IT 네. 부품주 쪽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네, 뭐 IT 부품주뿐만 아니라 이제 IT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전에 뭐 지난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한 IT 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계속된 현상이죠. 이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뭐 기술 주들이 IT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오늘 뭐 그래도 FOMC 회의에서 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이 IT 그리고 또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IT 부품주라고 한다면은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특정 IT 부품주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반도체 주에 대한 어떤 가장 큰 IT의 캐파가 좀 크기 때문에 이 IT 부품주와 IT 뭐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IT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1분기 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실적의 1분기가 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주가와 함께 지금 그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이 상향되고 있는 이 IT 부품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앞에 전방 기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작년에 100% 이상 지금 네. 늘리는 추정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밑에 하부 부품주들의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 갤럭시 A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언팩 행사를 가졌는데 이 오랜만에 어떤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노트 같은 어떤 프리미엄 제품을 언팩 행사를 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중저가 스마트폰의 언팩 행사를 한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중저가 좀 스마트폰 쪽에서 그 전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시장 점유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출을 선언하겠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 또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이 전장용 반도체 같은 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A 시리즈 중저가 시리즈에 대해서 언팩 행사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LG전자의 공백을 메우면서 이제 그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이 조금은 저조한 이 중저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애플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애플을 쓴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 역시 충성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IT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간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을 보였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하락 예상 업종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내릴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운송업체 부담의 증가 운송업종 꼽아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뭐 운임 상승으로 훨훨 날아갔어요. 네. 저희가 하락 예상 업종으로 올려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훨훨 날아갔는데 지금 좀 부담이 되나요? 운임이 이제 좀 저조해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해운주들이 몇 주 전까지 주가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BDI 지수죠. 네네. 이 벌크선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뭐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뭐 물동량이나 발주나 이런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뭐 이거에 대한 그 해운
뭐 운송 같은 이 산업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오래 갖고 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비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중국에서 미주 또 그리고 중국에서 유럽발로 가고 있는 이 컨테이너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작년 대비해서 3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뭐 35% 또 21% 이상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BDI 지수에 오르는 부분으로 어떤 해운 운송 업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도 해외에서의 어떤 원자재, 특히 철광석에 대한 수익 같은 부분은 뭐 재고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서 이 어떤 이 컨테이너 지수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하락세를 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최근에 좀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 유가에 대한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쉽게 어떤 선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에 대한 운송료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에는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해운 업종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기에는 지금 현재 약간 부담이 있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석탄이나 여러 가지 뭐 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어떤 좀 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해외에서의 어떤 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뭐 해운뿐만 아니라 운송과 관련된 이 지수가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주가 흐름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동안 해운주가 계속 상승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CFI, BDI 두 가지 지수죠. 하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또 하나는 이제 발틱 운임 지수에서 벌크선 쪽을 가리키는 지수인데 일단은 그동안 뭐 그 선박이 운송할 선박이 부족한 부분이 코로나 여파로 있어서 이게 반짝 호황이었다는 설명이시군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경기 전망은 좋다고 하더라도 상반기까지 이런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를 또 발주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좀 자신감을 할게는 좀 약간 역부족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벙커 CU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앞뒤로 봤을 때도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좀 현재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운임의 추가 상승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또 유가의 상승,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송주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라주시죠. 네, 우선 뭐 갤럭시 A 뭐 시리즈 언팩 행사를 가졌는데요. 우선 갤럭시 A의 그 어떤 카메라 쪽을 모두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엠시넥스와 이 파트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엠시넥스가 이 갤럭시 A에 대해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좀 독점적 지위를 좀 많이 갖고 가는 지금 추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엠시넥스에 대해서 이번에 언팩 행사와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카메라 어떤 모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엠시넥스는 지금 전장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용 어떤 카메라 쪽에서도 지금 시장 그 사업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있는 과정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여러 신기술의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에서 이 엠시넥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런 산업에 대한 변화와 함께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도 80% 이상의 지금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전반 기업들의 이 카메라에 대한 모듈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엠시넥스의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됐던 감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정 수준에서 좀 이하인 그런 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지수도 3,000포인트 내에서의 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뭐 네. MCNEX도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6만 원선 돌파 시도,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 이후에 5만 원선 지지하고 5만 네. 5천 원이에요. 지금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 목표 주가까지 세워주시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MCNEX의 목표 주가를 6만 원, 어떤 5만 원 후반대는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 1차적으로 지금 한 목표 주가는 10% 정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어떤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가 10% 정도로 해서 5만 9천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8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NEX 어제 종가 5만 3,500원인데요. 이 선 내외에서의 분할 매수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언팩 행사에 따라서 IT 부품주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항공화물 또 운임 하락 등의 업황 둔화 가능성 예상이 되면서 해운 항공 같은 운송주들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 차량용 카메라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 내 카메라 모듈의 점유율이 확고한 MCNEX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